긍정 습관이 성공의 미래를 만든다.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혹시 포기하고 싶은 생각 들지 않았나요? 달콤한 악마의 유혹이 포기라고 하네요. 미국의 기업가, 여러분들 얼마 전에 쌤 들려드렸었죠? 마이크로소프트사, 누구예요? 맞아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는 불평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에서 교훈을 얻으라고 했어요. 여기 그림에 보이는 이 친구는 윌마 루돌프라는 소녀예요. 윌마 루돌프라는 소녀는 한쪽 발을 절룩거리며 걸었어요. 4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기 때문이죠. 윌마의 엄마는 가난한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윌마를 데리고 멀리 있는 병원에 다녔어요. 엄마, 힘들지 않아요? 윌마가 물었어요. 고단한 엄마의 등에 업혀 있는 게 미안했죠. 괜찮아. 솜털처럼 가벼운 걸. 어렵다고 포기하면 어떤 것도 해낼 수 없어. 너도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는 게 힘들다고 해도 포기하면 안 돼. 알았지? 네. 윌마는 든든한 엄마의 등에 업혀서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배웠어요. 그리고 드디어 윌마는 가족들의 도움과 자신의 노력으로 다른 사람들처럼 걸을 수 있게 되었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육상 경기에 출전할 만큼 체력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운동에 대한 자신감에 가득 차 있던 윌마는 공식 육상 경기에서는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어요. 난 운동에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윌마는 크게 좌절했어요. 야, 너 운동에는 소질이 없는 모양이야. 운동 말고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어때? 윌마를 질투하던 육상부 아이들이 말했어요. 내가 이번 경기에서 우승하지 못한 건내 실력이 아직 초보 수준이기 때문이야. 하지만 더 많이 연습해서 근력과 순발력을 키우면 다음에는 우승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작은 시련들 때문에 육상을 포기할 수는 없어. 윌마는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갔어요. 그리고 오랜 노력 끝에 올림픽에 출전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여러 개의 금메달을 따내며 세계적인 육상 선수가 되었답니다. 자, 윌마가 포기했다면 세계적인 육상 선수가 될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한 번, 두번안 되면 에이, 내게 아닌가 봐.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땐 잠시 멈췄다가 다른 곳에 관심을 갖고 다시 재도전을 해보세요.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행동한다면, 실천한다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이 바로 현실이 될수 있어요. 좋은 습관 키우는 방법, 달콤한 악마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때가 찾아와요. 힘든데 뭐하러 해? 안 해도 괜찮아. 그냥 편하게 쉬라고. 넌 재능이 없어. 다른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말들을 누군가 귓가에서 속은속은 속삭이는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흔들리면 안 돼요. 도중에 포기하면 9구단, 2단조차도 외울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악마의 유혹 물리치기 첫 번째.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어보세요. 나를 믿어요. 난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노력할 수 있는 끈기와 힘도 있다고요. 내가 과연 저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땐 바로 악마의 마법이 내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내가 목표로 삼은 것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뿌듯하고 기쁠지 상상해 보세요. 자, 2주일 동안 여러분들 집에 있는 책다 읽어보기. 혹시 실현한 친구 있나요? 지금 잠깐의 편안함은 내가 무언가 이루어냈을 때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기쁨은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노력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포기할 수 없는 이유도 적어보세요. 귀찮고 힘든 마음에 포기하고 싶은 쪽으로 생각이 기울었다 해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자기 자신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포기하고 싶으면 종이에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둬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성취했을 때 스스로에게 상을 한번 주어 보세요. 성취했을 때 스스로에게 상 주기.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상을 한번 줘 보세요. 만화책 10권 보기, 오락하기, 친구랑 놀러 가기, 늦잠 자기, 나한테 선물 사주기 등 목표를 위해 미뤄왔던 것들을 나에게 상으로 주는 거예요. 자, 포기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이 그걸 떨쳐내고 할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실천으로 행동해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만화가 월트 디즈니와 엘빈 토플러에 대해서 들려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면 계속해서 함께 할수 있어요. 감사합니다.